안녕하세요. 자, 시작해 보자고요. 자, 기본 문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60점 맞을 수 있어요. 자, 세법 몇 번부터에 65번부터네요. 할 만하죠? 65번부터. 준비됐어요? 자, 이번 시험에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게 뭐다? 모든 조서의 뭐다? 성립시기. 요약집이랑 같이 병행합니다. 65번 폈죠? 2회. 맞아요? 자, 요약집 딱 그 문제집에다 페이지를 표시하세요. 페이지 14. 이렇게. 14페이지 한번 요약집 봐요. 그럼 성립시기가 세목별로 나와 있죠. 그죠? 요약집을 끝까지 봐야 돼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페이지 14 딱 적어놓고. 폈습니까? 그래서 국세, 지방세로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립시기가. 납세할 의무 성립시기다. 성립만 했지 확정은 안 됐죠?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1번은 왜 틀렸나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죠. 60일은 신고기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절대 답을 보면 안 돼요. 처음부터. 하나 풀고 답 보고. 지금 피셔야 되는데요. 지금. 빨리 피세요. 2회. 오늘 진도가 2회하고 몇 회 나가나요? 4회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뭐자? 안 푼 거 중요한 것만 풀게 알아들었나요? 네, 오늘은 2회 4회까지 하고 그리고 다음 주는 몇 회 몇 회예요? 6회 8회인가요? 그죠? 그러면 이거 풀고 나머지는 뭐다? 중요한 것만 풀어 드릴게요. 꼭 시험에 나오는 것만. 자, 36페이지네. 그죠? 문제집. 맞아요? 제가 페이지 수까지 가르쳐 드릴게. 36페이지. 아, 이렇게 페이지 수를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맞아요? 자, 65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숫자가 나오면 안 돼요. 성립 시기는 취득할 때, 60일은 신고기한이에요, 신고기한.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등기 접수일까지. 맞죠? 등기 접수일을 뭐라고도 얘기해요? 등기 등록 전까지. 즉 접수하는 날까지 똑같은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재산세는 하루에 성립하죠. 과세균일 7나나가 아니라 뭐다? 6하나. 우리가 7나나는 어디에 써요? 7나나는 주민세 재산분. 얘가 7나나예요. 주민세는 재산세와 구분하기 위해서 7나나 주민세 재산분 딱 정리하고. 그래서 재산세 옆에 뭐도 적어야 돼요? 종부세. 똑같아요. 같은 재산이니까 6하나다 이거지.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와 6하나로 가는 거는 특정 부동산의 지역자원시설세는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 과세 기준일인데 6하나에 6하나 세 가지는 세법에서 6월 1일 날 성립하는 조세는 세 가지가 있다. 재산세, 종부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양도소득세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뭐를 얘기한다? 확정신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확정신고. 그래서 확정신고는 1년에 한 번 계산하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일 날 성립한다고요. 즉 제야의 종소리를 생각하면 돼요. 제야의 종소리가 들리는 날 이제 세금 계산을 출발한다고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아무런 말이 없으면 확정신고예요. 그럼 예정신고는 미리미리 하는 거죠. 예정신고는 어쩌고 저쩌고 뭐 언제 성립한다? 말일날. 그래서 예정은 예정이라고 나와요. 그럼 요약집에 나와 있잖아요. 요약집에 두 번째 칸에. 그래서 예정,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에 말일날 성립해서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겠죠?
그래서65번의답은몇번이에요5번이네5번그리고4번주의해야돼요과세기간이끝나는때뭐발생할때지급할때양도할때그러면틀린다고요아주기본적인거네요자그다음66번으로들어갑니다그다음65번의답은5번이네요자그다음66번다음중취득세표준세율이거암기끝났어요지금66번여러분들요약집은34쪽에있어요박스암기해야돼이거중요한것만아는거예요요약집에문제집에34쪽딱적어놓고박스완벽하게암기가끝난다고요이거암기자문제로들어가자고요건축물을신축했다 신축이나중축은원시취득이죠 2.8% 표준세율로갑니다1000분의28그다음증여증여는사람따라달라지죠비영리사업자가받으면 2.8 우리같은외일반인이받으면 3.5 그다음증여는사람중심이에요그래서절대증여는뭐에속지말자농지나대지이런거속으면안돼아무런말이없으면 3.5 에1000분의35비영리사업자랑구분하자자그다음3번은매매네요매매는뭐다유상딱정리해야돼농지를돈주고사면 3% 농지외외는몇프로다 4% 그럼농지매매니까몇프로예요3% 2번은 3.5% 그다음4번은상가매매죠농지가아니니까몇프로 4% 그다음5번주택주택이죠그럼요약집딱봐요요약집딱보면첫번째칸에나왔잖아거래가액에따라달라져요6억이하에들어갈때는 1% 6억초과9억이하는 2% 9억초과는 3% 하나둘셋그럼3억이니까범위를물어보죠어디에들어가6억이야몇프로 1% 그래서66번의답은몇번이다5번이네요그리고여러분들이아주 EBS 는이거기본문제로구성되어있어요이거를잘해야돼요세법은그리고10월달에제가이제쪽집게를하죠그죠이거를해야쪽집게를할수있어요아주좋은문제입니다어렵지도별로어렵지도않잖아요지문이대부분짧잖아요그죠약간기억이안날뿐이지그냥힘내시고자67번67번취득세과세표준사실상취득가액에서과세한것으로열거한거다옳지않는거래자요약집은몇페이지에있느냐31쪽자31쪽으로가자고요왔다갔다그래요30에시험장에가면출제가왔다갔다그러기때문에31쪽나왔잖아요요약집에과세표준유상나와있잖아요원칙은뭐다신고가액예외는시가표준액이죠그러나믿을수있는사실상취득가액6개국외공판법검증6개는언제나뭘로간다사실상취득가액나머지는어떻게하는거예요신고가액과시가표준액과비교해서뭐다큰걸로간다고요큰걸로확인됐어요자그래서문제로들어가자고요1번국가맞죠2번외국수입맞네요법인장부맞고증여는어떻게갈까요증여는공짜잖아증여는뭐랑비교한다객관적이아니죠신고가액또는뭘로한다시가표준액6가지가아닌거는둘중비교해서항상큰걸로가는거예요증여기부는거래가액이없잖아요사실상취득가액을쓸수가없다그래서67번의답은몇번이다4번그다음공경매도믿어주죠공경매도언제나뭐다사실상취득가액6개딱기억해야돼요국외공판법검증은시가표준액과상관없죠언제나사실상취득가액속일수가없다이거지자그다음68번으로들어가자고요
자, 68번은 다음 중 취득세가 원칙적으로 비과세 되는 거. 비과세 되는 게 아닌 거네. 취득세 비과세. 여러분들 요약집은 25페이지에 있나요? 25페이지에 4번. 25페이지에 4번 봤어요. 6개밖에 없잖아요. 취득세 비과세는. 1번 국가. 2번 귀속 또는 기부채납은 부동산만. 3번 신탁. 신탁은 팔아먹은 게 아니라 맡긴 거죠. 자, 4번은 뭐다? 환매권인데 개인 간의 환매가 아니라 법률. 법률. 자, 그 다음 5번은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죠. 그러나 1년을 초과하면 과세예요. 자, 그 다음 6번을 조심해야 돼요. 공동주택의 개수는 뭐는 제외한다? 대수선. 그리고 얼마 이하만 비과세한다? 9억 이하. 여섯 가지야. 딱 취득세 비과세. 자, 문제로 들어가죠. 68번. 1번. 국가 맞죠? 과로도 조심해야 돼요. 단 대한민국 정부 거를 과세했네. 당연히 우리도 외국 정부 거를 과세하겠죠? 제외.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거를 부과하면 우리도 과세. 같이 간다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정답이 2번이네. 재산분할은 특례세율로 과세하잖아요. 재산분할은 특례세율로 과세해요. 취득은 아니죠. 그러나 어떻게?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를 뺀 세율, 2%를 뺀 세율로 과세한다고요. 등기는 과세예요. 재산분할은 취득은 아니다. 그러나 내 걸로 만들려면 등기 쳐야죠.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를 한다고요. 반드시 이해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나오는 게 제가 특례세율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에 있어? 42쪽. 자, 41쪽 한번 잠깐 보고 가죠. 요약집. 자, 41쪽 제1아래. 제1아래 보면 원칙. 표준세율에서 2%를 뺀다 나와 있죠? 취득금 빼고 등기만. 이것도 6개야. 넘기면. 넘기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개 지문이 나오면 과세하되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 그래서 6번 나왔잖아요. 재산분할.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과세한다는 뜻이죠. 한쪽만. 자, 문제로 들어가죠. 자, 그 다음 3번은 신탁. 신탁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맡긴 거잖아요. 그죠? 맡기니까 뭐다? 당연히 비과세하고. 신탁, 법에 의한 신탁이에요. 명의 신탁이나 이런 건 다 과세합니다. 신탁, 법에 따른 신탁만. 그래서 명의 신탁, 이런 거는 다 과세하는 거예요. 취득세를. 자, 그 다음 4번. 환매권 행사인데 법률, 법률, 법률이잖아. 그러나 4번도 조심해야 돼, 이번 시험에. 자, 요약집 42번 꼭대기. 꼭대기도 1번 환매 등기잖아. 이거는 개인 간의 환매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환매가 나왔잖아. 그래서 개인 간의 환매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다고요. 등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인지 법률에 의한 지문인지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확인됐어요? 자, 그 다음 5번. 68번 임시건축물 반드시 뭐다? 1년을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비과세죠? 그러나 1년을 초과하면 과세예요. 어떻게? 1년을 초과하면 어떻게 과세할까요? 2%로. 1년을 초과하면 2%로 과세해요. 2%로. 임시건축물 초과하지 아니하는 그런 비과세라고요. 1년을 초과하면 몇 프로로 과세한다고요? 2%로. 그럼 이 지문이 어디 나왔어요? 43쪽 꼭대기. 43쪽 꼭대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전체로. 그죠? 자, 43쪽 꼭대기 9번 나왔잖아. 임시건축물 1년을 초과하는. 그럼 2%만 과세해요. 임시니까. 등기는 과세 안 한다고요. 자, 그래서 68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 2번. 그래서 과세하는 세율을 살짝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 69번으로 들어가자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수업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수업을 듣고 틀린 거는 반드시 확인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식사하고 확인 작업. 그러면은 합격하는 거예요. 모든 과목이 똑같아. 점수도 중요하겠지만 틀린 게 왜 틀리는가 이거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자, 69번. 다음 등록면허세 세액 산출 시 과세 표준을 종량세로 하는 것이 아닌 것. 여러분들 요약집은 51페이지네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종과세와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죠. 우리가 배우는 세목 중에 종량세를 함께 쓰는 세금은 등록면허세밖에 없어요. 밑에 나와 있잖아요. 종과세, 종량세. 나와 있죠? 첫 번째 건 소가지는 부동산가액, 가자가격매는 채권금액, 전세권은 전세금액, 임차권은 월임대차금액, 지역권은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 가액으로 표시했으니까 종과세예요. 그러나 변경등기, 말소등기는 가액으로 표시 않죠? 등기 등록의 건수, 건수, 건수니까 종량세입니다. 자, 69번으로 들어가자고요. 1번, 말소등기잖아. 말소등기의 말소는 뭐다? 건수, 종량세잖아. 자, 그 다음 2번은 지목변경도 건수, 등록면허세니까 건수, 종량세죠? 그러나 3번은 가처분, 가져가 경매는 채권금액이잖아. 종과세죠? 가져가 경매는 채권금액. 자, 그 다음 4번은 구조변경등기, 각종 변경등기는 전부 뭐다? 건당 6천원, 건 다 건수예요. 변경등기는 지목변경, 구조변경, 변경. 그럼 가액으로 하는 거는 가처분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69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넘어가자고요. 자, 70번. 자, 70번으로 들어가죠. 다음 중 양도소득세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 여러분들 요약집은 93페이지네요. 93페이지 딱 나와 있잖아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딱 정리를 해야 돼. 왼쪽 오른쪽. 양도와 양도간 이번에 개정법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2번 교환은 물건을 받으니까 양도죠. 그럼 오른쪽 3번 봐요. 오른쪽 3번 지적 경계선 변경률로한 토지와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몇 페이지 피고 있어요? 93. 93. 내가 적어줄게요. 여기 93. 93. 근데 3번도 조심해야 돼요. 지적 경계선 변경. 그러면 무조건 양도로 보지 않죠? 넘기면 94쪽 박스의 니은 제일 끝에 94쪽 제일 아래 박스 니은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니은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양도예요.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런 거는 이제 쪽집게 강의에서 들어간다고요. 알아들었어요? 니은 20%를 초과하면 양도예요. 초과하지 아니 할 것. 이렇게. 자, 93페이지 봤어요? 자, 7번.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7번이잖아요. 부담부증여. 기억.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랑일을 할 때는 뭐다? 채무부는 무조건 양도죠? 나머지는 채무를 빼고 나머지는 뭐다? 증여세. 그 다음 니은. 배우자 간. 배우자 간은 양도로 안 봐요. 전체 뭐다? 추정해서 증여세로 갑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환지 처분은 양도가 아니죠? 자, 그 다음 4번. 양도 담보는 담보에 어떨 때만 양도다? 채무 불이행 시 변제 충당될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읽어보는 거예요. 세법은 할 게 없어. 딱딱 하는 것만 하면 돼요. 자, 문제로 들어가죠.
자, 70번. 1번. 나왔네요.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고 해서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그래서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보다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한다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 20%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단순 분할. 단순 분할은 사고 파는 게 아니죠. X. 어떨 때가 양도예요? 지분. 변동이 일어나야 양도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채무자가 양도, 담보. 여기까지는 담보죠? 그래서 3번은 뭐다? 말을 고급스럽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해요? 법조문에는 채무, 불이행 시. 변제에 충당됐다는 얘기에 있듯이 팔아먹었다 이거지. 빚 갚느라고. 그래서 정답은 뭐다? 양도, 담보,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누가? 채권자가. 채권자가 뺏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피담보 채권을 소멸시켰다. 이게 뭐다? 채무, 불이행시, 변제에 충당되면 채권자 명의로 뭐다? 본등기가 실행되겠죠? 이거. 채무, 불이행시, 변제에 충당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양도로 보잖아요. 그래서 70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밖에 없죠. 자, 그 다음 4번은 무효. 소에 의해서 무효. 무효는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 소유권하는 X. 자, 그 다음 5번은 판결의 신탁. 그래서 신탁이란 말만 들어가면 이것도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맡겼던 게 해지. 소유권하는입니다. 그래서 70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 3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71번. 자, 다음은 지방세법상 과세규율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 이것도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제된다. 별 세 개 딱 붙이고. 자, 여러분들 요약집은 60페이지. 60페이지. 60페이지 맞나요? 제일 아래 한번 보여. 원칙은 항상 뭐다? 과세 기준을 현재 사실상 소유자다. 제일 아래 공유재산은 지분이 큰 자하면 안 돼요. 지분권자. 지분권자. 자, 그 다음 오른쪽 가자고요. 예외. 예외 가면 뭐다? 박스에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 신고 안 하면 고지서는 누구에게 날아간다? 공부상 소유자. 자, 그 다음 두 번째 칸은 종중권대. 신고 안 했네? 그럼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아가고. 세 번째 칸은 상속을 받았는데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해. 둘 다 안 돼 있으면 누구에게 날아간다? 주된 상속자. 둘 중에 하나가 돼 있다면 상속인에게 날아가요. 항상 둘 다 안 됐을 때.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국가 and 연부 and 무상. 매수계약자에게 날아가죠. 그 다음 채비지 보류지는 사업시행자.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수탁자. 그리고 마지막 하는 귀속. 귀속자가 들어갈 때는 무조건 누구다? 사용자. 자, 문제 한번 보자고요. 71번. 자, 1번.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 1번. 지자체. 맞네. 엔드 연부 무상. 그럼 누구다? 매수계약자. 그러나 유상일 때는 매도계약자예요. 국가가 낸다고요. 매도계약자는 이렇게 해서 유상일 때는 매도계약자가 내는 거예요. 무상일 때만. 자, 그 다음 2번은 공유재산은 지분, 권자. 큰자 그러면 안 돼요. 1인 하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 신탁, 법에 의한 신탁은 수탁자 맞고 위탁자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은 과세기율 현재 귀속. 귀속자가 들어가면 뒤에 무조건 뭐다? 사용자. 그래서 71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채비지, 보류지를 얘기하죠.
환지로 정하지 않은 보류지. 이거는 사업 시행자 맞잖아요. 그래서 71번의 답은 4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72번. 다음은 재산세에 대한 세율이다. 72번이네요. 재산세에 대한 세율이다. 틀린 것. 여러분들 요약집은 63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63페이지. 요약집 63쪽. 자, 토지 나와 있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주택이에요. 그래서 항상 재산세에서는 뭐다? 주택은 별장과 이외의 주택으로 나눠요. 별장만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 초과노 기준으로 가죠? 세율. 그 다음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은 0이요. 주거지역의 건축물은 2배. 1000분의 5. 그리고 사치성 부동산은 무조건 몇 프로다? 4%. 선박 항공기는 출제 제외. 참고. 자, 다음 중과세율 나와 있네요. 과밀억제권의 공장 신설과 증설 5배로 가는 거예요. 5배. 신증설 건축물을. 자, 문제로 한번 가죠. 자, 72번. 일반 사업용 건축물. 0이요 맞잖아요. 건축물. 0이요. 그 다음 고급 선박은 4%가 아니라 5%예요. 그 다음 3번은 C지역. 주거지역의 공장 중 건축물은 0.5. 2배. 0.25의 2배라 그랬잖아.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 항상 재산세는 주택은 뭐와 뭘로 나눈다? 주택과 별장. 주택과 이외의 주택으로 나눈다고요. 그래서 0.1에서 0.4. 그래서 별장만 4%예요. 그럼 고급 주택도 누진세율로 간다.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4번이잖아요. 0.1에서 0.4. 별장만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0.1에서 0.4. 답이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5번은 대도시에서 신설, 증설한 건축물. 토지하면 안 돼요. 항상 건축물 5배. 5년간. 5배. 그래서 72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그 다음 73번으로 들어가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스스로 풀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 절반 이상 맞추면 거의 합격권에 들어요. 50점 이상 맞추면. 네, 근데 마무리를 잘해야 돼. 마무리를. 절반 맞기로 수준으로 가야 돼. 딱 풀어봐서 스스로 채점해 보는 거예요. 절대 답을 보면 안 돼요. 하나 풀고 답 보고 하나 풀고 답 보면 절대 비전이 없다고요. 그래서 반 정도만 맞히자. 그럼 이제 실력이 이제 늘어서 60점 맞을 수 있어요. 자, 73번. 다음은 1세대 1주택자인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다. 1세대 1주택이잖아요. 여러분들 요약집은 97페이지에서 쭉 이어져 있네요. 요약집은 97쪽. 97쪽에 보면 5번 양도소득세 비과세라고 나와 있죠. 그죠? 파산 선고 농지의 교환 불합 1세대 1주택 나와 있네. 1세대 1주택. 찾았어요? 찾았네요. 그래서 쭉 읽어봐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읽어서 넘어가 보자고요. 98쪽. 98쪽의 그 중간에 박스를 잘 봐야 돼요. 중간에 박스 1세대 1주택의 범위라고 나왔네. 1주택의 개념. 항상 주택은 상시 주거용. 그러나 과로 조심해야 돼요. 별장이나 기숙사나 합숙소나 콘도는 주택이 아니다. 2년 보유하더라도 무조건 과세합니다. 별장은 사치성이니까.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2번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이니까. 영업용은 집이 아니잖아. 무조건 과세한다. 보지 않아야 한다. 과세한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쭉 이렇게 별표시했다가 읽어보고
자, 문제로 들어가죠. 자, 문제로 들어가자고요. 73번. 1.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구성할 수 있다. 원칙은 배우자가 있어야죠. 그러나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는 1세대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있다. 왕년에 있었으니까. 자, 그 다음 2번. 1세대를 통해서 피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가 아니라 보유기간이 2년 이상. 거주기간 하면 안 돼요. 거주기간은 폐지. 자, 그 다음 3번. 사용인이 기거를 요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 합숙소 나왔네. 2년 보유하더라도 이거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는 건물이므로 무조건 과세합니다. 합숙소, 기숙사, 콘도, 별장은 무조건 과세예요. 기숙사, 별장, 콘도 이런 거. 그래서 73번에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네. 그럼 답이 몇 번인가요? 3번밖에 없네. 자, 그 다음 4번. 건설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은 2년 보유. 중요한 거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뭐 어떤 요건? 5년 이상 거주. 그러면 2년 보유 안 따져요. 그래서 건설임대주택은 2년 보유 관계가 없다. 5년 이상 거주. 보유한 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거 어디 나왔어요? 여러분들 요약집 99쪽에 나왔잖아. 시험에 나오는 거 예외. 매년 출제되는 거 99 예외에 나왔잖아. 예외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은 2년 보유 안 따져.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를 해준다고요. 매년 출제되는 거야 99번에. 그럼 1번 나왔잖아. 1번 예외 건설임대주택. 그래서 일부도 해당되고 세대원이 거주. 과로는 필요 없고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 2년 보유 안 따진다 이거지. 거주 기간. 그래서 이런 거를 쫙 봐줘야지. 오늘 밥 먹고 이제 연습하는 거야. 오늘 배워. 아, 이런 거는 2년 보유 안 따지는구나. 자, 보자고요. 자, 그래서 5번으로 들어갑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으면 비과세입니다. 이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허가 주택이죠? 얘는 2년 보유하면 비과세 해줘요. 무허가 주택은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가 불가능하죠? 그래도 무허가 주택도 뭐다? 2년 보유하면 비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73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 3번. 자, 그 다음 74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양도세를 하려면 식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식을. 여러분들 요약집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74쪽. 74쪽이 아니네. 114 죄송합니다. 114 114쪽에 114쪽 나와 있어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양도세를 하면 식을 알아야 돼요. 양도가액 마이너스 뭐다? 취득가액. 이걸 모르면 이제 점수 안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자본적 지출액, 그 다음 양도비. 세 가지를 빼죠? 그럼 1단계에서 뭐가 나온다? 양도 차익. 그래서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게 뭐다? 장기 보유. 물가 상승. 특별 공제. 그럼 실질 소득이 나오지? 실질 소득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양도 소득 금액. 그럼 소득에서 기본 공제 해줘야죠? 양도 소득 기본 공제. 기본 공제.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잖아. 이 과정을 이에 식을 먼저 접수를 잘해야 돼. 그 다음 세율을 곱하죠. 산출세. 자, 요약집에 다 나와 있어요. 알아들었어요? 요약집에 이게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이해와 이해를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이해와 이해를 절대. 그러나 장특공제는 어디에서 뺀다? 차익에서. 기본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거예요. 소득에서.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이거잖아. 식. 자, 114쪽 보자고요. 114쪽 요약집. 장특공제는 어디에서 뺀다? 박스. 양도 차익. 그 다음 2번. 공제 대상은 뭐만 해준다? 토, 건, 조만 해줘요. 몇 년 이상 보유할 때만 한다? 3년 이상. 그 다음 방과로 2번은 투기 목적은 안 해주죠? 투기 목적. 미등기로 팔았다. 비사업용. 투기 목적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공제는 어떻게 들어간다? 1세대 1주택과 2회로 나눠서 공제가 들어가죠? 최저 24, 최대 80. 오른쪽을 물어볼 때는 최저 10에서 30.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 자, 문제 한번 들어가자고요. 74번.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다. 1.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등기된 토, 건, 조. 그러나 과로 조심해야 돼요. 비사업용 땅은 제외 안 해주죠? 투기 목적. 그 다음 두 번째도 조심해야 돼.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했다. 승계조합원은 안 해줘요. 원조합원만 해준다고요. 제외. 자, 그 다음 3번 역시 미등기 안 해주고. 그 다음 3번은 장특공제는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 3년 이상만 해주고. 그 다음 4번 장특공제는 어디에다 곱한다? 항상 양도 차익에 곱하는 거예요. 차익의 공제율을. 양도 가액이나 취득가액하면 틀린다고요. 그래서 74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4번이네. 4번. 자, 그 다음 5번. 5번. 1세대 1주택자. 이거 9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이죠? 보유연수의 8%. 8%씩 곱하잖아요. 외는 3%씩 곱하고. 그럼 10년이면 최대 몇 프로로 간다? 80%. 10년이니까 1년에 8단이에요. 8단. 8, 3, 24. 8, 1은 8. 그래서 74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나요? 4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75번으로 들어가자고요. 다음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비교 문제네요. 그죠? 여러분들 요약집은 79페이지로 가자고요. 요약집 79. 거기 비교가 나왔잖아요. 79. 재산세, 종부세. 비교 나와 있죠? 비교 나와 있잖아. 비교. 자, 그래서 다섯 번째 급하면 부동산. 과세대상 부동산은 토지건축물 주택이고 종부세는 분리는 제외되죠? 별장 제외돼요. 건축물도 제외되고 합산 여부. 재산세는 합산하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 토지만 소유자별로 합산.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물건별로 따로따로. 지문이 나왔을 때. 그러나 종부세는 무조건 소유자별로 합산. 재산세는 합산하는 게 토지밖에 없어요. 종합합산, 별도합산. 나머지는 따로따로 물건별로 따로따로. 세부담 상한 다르고 납세지 다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다르고 쭉 이렇게 비교할 줄 알아야 돼. 밑에서 네 번째 물납재산. 재산세는 어디 걸로 물납할 수 있나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그러나 종부세는 국내 소재 부동산. 다 달라요 이렇게. 그럼 동일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첫 번째 칸. 과세기준일, 과세기준일. 동일한 거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동일한 거는 세부담 상한 토지. 재산세든 종부세든 세부담 상한은 토지는 둘 다 150%예요. 토지는 똑같잖아요.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다 다르다.
자, 문제로 그냥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75번. 1. 주택. 그래서 주택은 물세예요. 개별 과세. 그러나 종부세는 무조건 합산. 2. 토지건축물 주택 선박 재산세 재산은 5개야. 부산항. 5개. 그러나 종부세는 토지 주택만. 토지 주택. 그다음 3번. 재산세 표준세율은 비례세율 또는 누진세율 같이 쓰잖아. 그러나 종부세는 무조건 합산하니까 누진세율로만 되고. 자, 그다음 4번. 재산세 부처세는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그러나 종부세는 지방교육세가 아니라 농특세. 그럼 75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 5번밖에 없네. 5번 재산세 물납은 뒤바뀌었네. 그죠? 관할 구역 내 부동산 종부세가 전국 대상이에요. 국내 소재 부동산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75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네요. 아, 답이 5번. 자, 그 다음 76번. 76번.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여러분들 요약집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77쪽 봐요. 77쪽. 요약집 77쪽. 요약집 77쪽 봤어요? 나왔잖아요. 양괄호 4번.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별 공제도 해주고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도 해주죠. 연령은 60세 이상 하나 둘 셋. 보유기간별 공제는 5년 이상이죠. 20, 40. 누구만 해준다고요? 1세대 1주택자만. 토지 소유자는 안 해줘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양괄호 4번은. 자, 일단은 문제로 들어가자고요. 76번. 틀린 거네. 자, 여기 보세요. 범위를 물어볼 때는 다릅니다. 그러나 정의를 물어볼 때는 같은 재산이니까 같다. 동일하다. 같이 쓰는 거야, 정의는. 정의는 동일하다. 같은 재산이니까. 범위는 달라요. 그럼 다른 게 몇 가지가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가 있죠. 주택 중에 별장 제외, 토지 중에 분리과세 제외, 그리고 건축물. 건축물은 재산세만 내잖아요. 다르잖아요. 이렇게 딱 세 가지는 기본이에요. 별장, 분리과세, 건축물. 재산세 대상이죠. 예, 종부세하고는 관련이 없다고요. 자, 1번 범위네. 범위는 다르다. 맞네. 그 다음 2번 분할납부. 분할납부는 재산세랑 똑같죠. 요건이 뭐다?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초과하면 안 돼요. 500만원 초과 요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3번 나왔네.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인 자가 보유하기는 종부세. 과세상 토지 연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토지는 안 해줘요. 정답이 3번. 토지는 안 해준다고요. 누구만 해준다고요? 1세대 1주택자만. 토지는 안 해줘요. 조심해야 돼요. 답은 3번이래요. 자, 그 다음 4번은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종부세 부과세에 준용한다. 같은 재산이니까 준용한다 그러면 맞는 거야. 자, 그 다음 5번 또 나왔네. 법적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공동소유자는 안 해줘요. 단독. 5년 이상 해주잖아요. 5년 이상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토지소유자는 안 해준다. 자, 77번. 77번. 갑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 2015년 5월 25일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여 2015년 7월 15일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는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갑이 양도소득세 확정이 아니라 예정신고 기한을 물어보네. 이거는 허가받기 전에 허가받은 후에요. 자, 여러분들 요약집 121쪽 보자고요. 121쪽 요약집. 요약집 121쪽 꼭대기 나왔네요. 두 번째 칸에. 허가받은 후 대금 청산이 끝나면 정상이죠? 양도일로 시작하고 허가받기 전 대금 청산은 무효야. 무효니까 뭐다? 허가일로 시작한다고요. 자, 그러면 77번. 대금 청산이 언제 됐어요? 5월 25일. 5월 25일이네. 근데 허가는 언제 떨어졌어요? 7월 15일. 그럼 이 얘기는 뭐다? 허가 받기 전. 대금 청산이 끝났잖아요. 이거는 무효야, 무효. 무효니까 이날로부터 따진다. 무조건 더하기 2. 끝났죠? 답은 말일.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 허가구역이 나오면 유일하게 뭐다? 느린 날로 계산하면 무조건 답이 돼요. 알아들었나요? 둘 중 느린 거에다가 더하기 2 한 다음에 말일.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4번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 78번으로 들어갑니다. 78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끼리. 여러분들 요약집은 55페이지네. 55페이지. 재산세 과세 대상은 몇 개예요? 다섯 개잖아. 부산항 55쪽. 첫 번째 토지, 두 번째 건축물, 세 번째는 주택. 주택은 조심해야죠. 언제나 구분과세 없어요. 무조건 통합. 주택은 구분과세가 없다. 그리고 선박 항공기. 그래서 78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2번밖에 없네요. 그죠? 이 전체 취득세 대상을 물어보면 다 취득세 대상이에요. 이거 알아들었나요? 취득세 대상을 물어보면 다야, 다. 그죠? 그러나 재산세 대상을 물어보니까 네 개만 찾아야 돼. 몇 번? 2번. 아, 부산항 차량이 들어가면 안 돼요. 주택이 없으니까 말고. 네 개잖아. 총 다섯 개인데. 자, 그 다음 79번으로 돌아가자고요. 79번 올라가죠. 이제 소득세 법령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 자, 칠판 보세요.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양도차익을 구할 때는 원칙이 실거래가액으로 구하죠. 그래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공제받는 거예요. 필요경비에 제외한다 그러면 공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제외한다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럼 여러분들 요약집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111쪽. 111쪽. 딱 프린트에 문제집에 딱 적어놓고 넘겨야죠. 이제 111쪽을. 거기 왼쪽 오른쪽 나왔잖아요. 실외경비의 포함 여부 나와 있죠? 왼쪽 오른쪽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이거. 자, 오른쪽만 봐요. 오른쪽. 포함하지 않는 것.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 초과액은 당연히 뭐다? 초과액은 공제 못 받고.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공제 못 받고. 그 다음 3번은 지연. 지연. 이거는 잘못한 거니까 공제 못 받고. 자, 그 다음 4번은 다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제 못 받고. 수익적 지출에 공제 못 받고. 택지 초과 부담금, 환경 개선 부담금
이런 거 공제 못 받고. 자, 그다음 7번 대출이자, 벽지, 장판, 타일, 싱크대, 이런 주방기구, 문, 유리, 조명교체비, 방수, 화장실, 마루공사비, 이런 거를 우리는 수익적 지출액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뭐다? 예, 공제를 못 받아요. 쭉 읽어보면 되죠. 그리고 7번에 대출이자는 공제 못 받아요. 약정된 이자만 공제받는다고요. 그다 단순한 뭐다? 수리비용은 공제를 못 받는다. 그래서 7번. 그러나 옆에 보면 뭐가 나왔다? 5번에. 5번에 니은. 5번에 니은 알아야 돼요. 베란다, 확장 이런 거. 거실 및 방 확장 공사비는 공제받아. 난방시설, 교체비, 방범장 설치비 이런 거. 자, 문제로 한번 들어가자고요. 그래서 79번. 도장비용. 벽에 도장. 이거를 뭐라 그래요? 수익적 지출액. 단순한 수리비는 공제 안 해줘요.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없다. 1번.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매각차손 공제받고. 3번 신고서 작성비용 공제받고. 그 다음 4번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이런 거 공제받고. 세금은 5번.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공제받죠. 그러나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는 공제 못 받고. 자, 그 다음 80번으로 가자고요. 다음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구분. 이거는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과세 대상 구분이 뭐예요? 분리로 가는 토지, 별도 합산하는 토지, 종합 합산하는 토지를 나누란 뜻이죠. 그리고 분리도 뭐다? 가장 낮은 세율, 저율 분리, 가장 높은 세율, 고율 분리. 매년 출제돼. 나눌 수 있어야 답을 쓰죠. 그럼 저율 분리는 어떤 땅이에요? 생산이나 공급 목적. 그 다음 고율 분리는 딱 마음속으로 사치 목적. 그 다음 별도 합산은 사업 목적.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종합 합산은 투기 목적. 그래서 생산이나 공급 목적은 가장 낮은 걸로 봅니다. 딱 정리가 돼요. 여러분들 요약집은 56페이지부터 쭉 나열되어 있어요. 56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토지분 재산세 56페이지 제일 아래 분리, 별도, 종합. 딱 읽어봐야 돼. 수업 끝나면 이거 이런 거 쭉 이렇게. 그래서 아웃라인은 뭐다? 생산이나 공급 목적은 저율, 사치 목적, 사업 목적, 투기 목적. 딱 정리가 돼야 된다고요. 자, 80번 들어가자고요. 자, 80번 봐요. 다음 중. 자, 1번 보자고요. 공장용지. 이 공장용지는 조심해야 돼요. 칠판 한번 볼까요? 공장용지는 지역이 어디야? 군에 있어야죠. 군? 그러면 다 공장이에요. 무조건 분리. 그러나 시에 있을 땐 조심하라 그랬죠? 시에 있을 때는 어디에 돼? 어디에 있어야 돼? 공업지역. 산업단지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장이잖아. 시에 있을 때. 이럴 때는 분리. 그러나 공업지역,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은 사업목적이죠? 별도 합산. 단,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것은 무조건 투기목적. 종합합산. 그래서 공장용지는 유일하게 분리, 별도, 종합. 초과는 무조건 종합이에요. 딱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요약집은 어디에 있어요? 58쪽 제일 아래 나와 있잖아요. 그죠? 58쪽 제일 아래. 군 다 공장이야. 분리. 초과는 종합. 그러나 시는 조심해야 돼요. 자, 문제로 들어가자고요.
자, 80번의 1번 공장 용진대 군이잖아. 그러니까 분리 맞지. 기준 면적이니까 분리. 자, 그다음 2번. 2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농지. 군 지역과 군은 다 농지니까 시 지역에 있을 때는 어디에 있어야 돼? 시 지역 중 도시 지역 밖. 도시 지역 밖 다 농지네. 그럼 종합 합산이 뭐야 이거?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잖아. 그러니까 투기 목적이죠? 종합 합산이요. 그럼 농지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57쪽에 나와 있잖아요. 농지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군 57쪽. 시에 있을 때는 도시 지역 안에는 밖에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는 밖이잖아. 전부 분리인데 박스 위에 반드시 뭐다? 실제 영농에 사용해야 돼요. 영농에 사용해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문제는 뭐다?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 뜻은 뭐다?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데 자격요건에, 원래 자격요건은 안 따져. 그러나 이 틀은 뭐다?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투기 목적이죠? 종합합산. 자, 그 다음 3번. 3번이네. 축산용지, 목장용지네. 농지랑 똑같은데 기준 면적만 있잖아. 도시 지역에 있을 때는 녹지 지역, 개녹 맞잖아. 개녹은 분리로 가지. 자, 그다음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투기 목적이에요. 무허가는 무조건 별도 합산이 아니라 뭐다? 종합 합산. 그래서 80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네. 자, 다음 종중도 무조건 뭐다? 분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다? 농지와 목장용지. 다른 점은 뭐다? 농지는 기준면적이 없어요. 목장용지는 기준면적이 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뭐다? 공장용지예요. 공장용지 이거. 공장용지.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자, 잠시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하죠.